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도움이 필요한 곳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홍수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군요. 바로 어디죠? 아프리카 어디? 니제르. 니제르구나. 니제르. 예, 니제르. 유르민 씨는 아니, 저는 작년에 갔다 왔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까지 도착을 하려면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아. 이틀 만에 거기 갔었죠. 한 20, 30년 전에는 그 나라 자체의 이름을 예. 우리 한국에서도 나이제르라고 불렀어요. 나이제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나이제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그 국가명은 니제르이고요. 그리고 나이제르라고 아시는 분들은 같은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땅 자체가 예. 거의 한 81, 2% 정도가 사라요. 사막. 사막이요? 사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살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고, 예,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거의 한 40도 내외를 계속 육박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거의 한 50도까지도 가는 나라, 50도까지도 가는 50도에 사람이 나라가 살수 있습니까? 바로 그 최고 기온이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50도까지.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고요. 왜냐면 네. 머리카락이 타니까. 예, 이게 까만 머리면 더더욱 머리가 타요. 아, 예, 그러겠네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다녀오신 곳이라서 네.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소식을 그렇죠. 들으니까. 네네네.